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주님 말씀 전하는 자리로 세워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제 의인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따라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정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열한 제자도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고백을 못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본 열한 제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진정이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줘야 받을 거 아닙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제작하고 만들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대단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한 제자도 하지 못한 고백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 당연한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느 날 문득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 재산 저한테 어차피 주실 거니까 나눠주세요, 지금. 제가 급하게 좀 사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주십시오. 이런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은 그러다 치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맏아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저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의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맏아들한테 일단 재산을 주고 거기서 남는 걸로 나머지 자식들이 다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이제 달라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큰아들이 누가복음 15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재산을 다 나눠주고 밖에 나가서 다 써버린 후에 하는 말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마 안 돌아왔을 겁니다. 많이 벌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오면 나눠야 되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작은 아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돼지치는 세상 사람, 성경에서는 돼지치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빌붙어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치는 일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군이겠죠. 그런데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런 겁니다. 돈 가지고 나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 자, 형님이 이 아들을 보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형님이 보니까 이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느 쪽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쪽이 더 인간적입니까? 아버지보다 형, 아우보다 맏아들이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이해가 되죠? 그 맏아들의 성정이 바로 우리의 성정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 못된 놈들 보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분노가 작동을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5장 30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차갑죠. 그들이 낙인 찍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도덕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아주 차가운 도덕적인 시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후에 구원을 받아야지 느닷없이 길거리에서 전도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다들 마음이 그런 거죠. 창녀가 흉악범이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알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마다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니 이런 하나님, 아니 돌아온 탕자를 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런 아버지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상상력으로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 모습이 마다들의 마음이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도대체 이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이 큰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시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뻐 안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바리새인하고도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다들이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옥포중앙교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창녀와 탕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나눠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일 만큼 후덕한 이미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이 정체성이 뭘까요? 그 정체성을 알려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계속 낳고 스캔들 가진 여자 3명이 계속 낳습니다. 이방 여자도 나오죠. 다말이라고 나옵니다. 과부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는데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름난 아주 끼깔난 창녀였습니다. 기생이. 이 여자가 살몬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보아스. 그리고 룻과 부부가 되는데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세 번째 바세바. 다윗 왕의 성적 노리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 역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스캔들로 가득합니다. 적어도 구원자라면 스캔들이 없는 족보를 좀 만들어가지고 세탁을 하든가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서 세상에 노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다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자, 봐라. 이 사람이 구원자야. 여러분,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이겁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렇게 느들느들한 족보를, 근래 같은 족보를 이 성경에 올려놨을까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 있는 여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독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맨발로 나가서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의 손길로 씻음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눈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옆에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아?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위그노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을 일컫는데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천주교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개혁교회 후예들입니다. 아직도 프랑스에는 그 후예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요. 미션 디모데 미션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곳이 프랑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은 그 근처에 유럽 한 8개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신학이라든가 어떤 교단 정체성 이런 게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섬기려고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악거이라고 하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주로 이 악거이들은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그야말로 그냥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한 사람들, 국가적으로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고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뭐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역자들이 직접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설계해주고 일자리를 잡아주고 돈이 없으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악거이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식구라는 대접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위치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그 악거이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책임집니다. 저는 이 미션 디모델을 보면서 저희 목회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아, 이거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또 지금까지 저희 정체성을 만들어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교회에 대한 고민을 미션 디모데로 시작해서 미션 디모데로 끝내려고 합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던 종교개혁의 그 기치가 그들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섬김의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없이는 하루 일상이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찾는 영혼을 믿음을 그 값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찾고 있는 영혼을 찾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전략을 짜서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것 전도가 아닙니다. 감성에 맡기는 것도 전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 아까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양말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구박당하고 박해받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악한 놈이라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옆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셔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런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 그런 전도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보통 고백입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열한 제자가 고백도 못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놀라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 사실이 가슴에 벅차올라서 펄쩍펄쩍 뛰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헌신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겐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차올라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탓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 기독교의 본질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가장 천하고 이 세상에서 그들 뜯어보지 않는 참으로 듣기에도 민망한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삐뚤어지고 악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외면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면서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의미를 우리 교회가 제대로 깨우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바세바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